호스트에서 주는 조식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뷰가 이렇게. 때만에 이렇게 호스텔에 묵어본지 참, 네. 조식도 포함된지 몰랐는데 조식도 주고 네. 식빵과 토스트 식빵 그리고 망고 산달걀 커피까지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뷰 어제 이제 그 형님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어요. 외부 지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통의 다른 그 나이 드신 한국 분들에 비해서 훨씬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님과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제 출발 못했고 Can I sit down now? Yeah. I have to wait. Oh, okay. Oh, where's that one? Where's that one? Where's that one? Where's that one? 배남씨 언제나 모였다. 제 거랑 아빠 땡이야. 예. 23. 예. Alright, it's finished, right? Yeah. Okay, thank you. Bye bye. 바이 바이. No thanks. I'm okay. Just I look around here first, and then we go. So I'm okay. Thank you. Bye bye. Bye bye. 드디어 이제 호스텔 나와서 이제 다시 파업 보네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배낭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배낭이 치앙라이에 있을 때 이제 이런저런 선물들도 받으면서 짐이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지금. 몰메이는 다른 그 미얀마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한적하고요.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도시긴 한데 그래도 한적하고 좀 평화로운 느낌이에요. 역시나 미얀마의 미얀마답게 사찰들도 보이고 히치하이킹을 위해서 메인 도로로 가고요. 그다음에 메인 도로에서 좀 더 외곽으로 나가서 시도할 생각입니다. 도시 외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한 3, 4km 정도 되는데 배낭도 무겁고 날도 덥고 또 어제 이제 이렇게 술 좀 많이 마셨더니 오늘 땀도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땀도 많이 나고 조금 뭔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한 1km 정도만 더 걸어가면 이제 메인 도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히치하이킹을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쉬었다가 뭐 정 안 되면 좀 걸어서 가도 될 것 같고 뭐 멀리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걸어가면서 맨 도로에 도착해서 조금 쉬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덥다. 오랜만에 인도의 향을 느껴보기 위해서 네 커리랑 난을 시켰고요. 그리고 뭐 밀크티도 하나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이나 미얀마 스타일이 아닌 좀 인도 스타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절에 들어가면 이제 점심 이후에 바로 못 먹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몰레이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시도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뭐 약 한 10km 정도만 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날이 조금 덥긴 한데 그래도 Carry on. Can I take your car?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Don't mention about it. Okay, thank you. Yeah, really, same. Okay, nice. Thank you very much. Okay, that's just, can I take a... Yeah. Okay, back here. Thank you. Oosha. Thank you very much. Wow, 성공했습니다. Okay, no problem. Oh, yeah. Thank you, just temporary. Stay now, and what's your occupation? My occupation? Yeah. Actually, I'm physiotherapist. Huh? Physiotherapist. Yeah, I'm working in the hospital. Do you know about that? There's a brain tumor. Yeah, right. They stroke and then disable the people. Yeah. Uh-huh. We know your age. My age is 31. 31. Yeah, just I want a meditation in a Pao monastery. Oh, yeah. Maybe around 1 month. Oh. Yeah, that's why I'm going there. Oh. Hitchhiking 시도한 지 뭐 지금 한 1분도 안 됐죠? 바로 들자마자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약간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서 조금 약간 뭔가 좀 이상했는데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다행히 이렇게 네, 좋은 분인 것 같아요. Have you been to Pao Monastery? Yeah. How was it? It's good? Okay. Last 8 years. Uh-huh. I have a hemorrhage. Yeah. I have a tumor. Oh, really? Brain tumor? Brain tumor. Oh my God. Now you are okay? Yeah, okay. Okay, yeah, you have to be careful, yeah. My special major is about the brain injury. Yeah. Stroke, and then brain tumor, hemiplegia. You use a Facebook account? Pardon? Facebook account. Yeah, I have Facebook, yes. Yeah. Do you have Facebook account? Yeah. Oh, okay, yeah. We can be friends. Yeah. Yeah, why not? Yeah, here is okay. Yeah, it's okay. I can walk. No problem.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Okay. Just wait. Oosh. Okay, I will put. Ooh, thank you. Okay, just put here. Yeah.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드디어 제가 네 불교 명상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미아와디에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약 한 130여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130 킬로 정도면 그리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제 오는 길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로 상태가 또 좋지 않았고 또 이 미얀마는 특성상 히치하이킹이 이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초반에 좀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히치하이킹으로 거의 다 달았었고 또 어제 그 좋은 형님을 또 한번 만나서 함께 이렇게 또 맥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원래 어제 도착해야 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루 그냥 함께 숙박을 하고 오늘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히치하이킹 여행의 묘미인 것 같아요. 제가 일반 버스를 탔더라면 뭐 주변에 그런 로컬 뭐 현지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들릴 수 없었겠고 또 유신 형님처럼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히치하이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무조건 돈이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있어서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식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에는 크게 어찌 보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바로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아끼는 게 또 어찌 보면 히치하이킹의 또 이유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여행 방법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통해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현지 사람과 직접 부딪히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직접 기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현지 여행을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다. 현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어떠한 인연이 돼서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히치하이킹이라는 것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종종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긴 하죠. 강도를 만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건 정말 케바케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그런 경우는 극소수죠. 저는 이제 무조건 제가 히치하이킹 한 이유는 사람은 언제나 착하고 좋다라고 믿기 때문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고 항상 늘 좋은 사람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히치하이킹을 할 때 히치하이킹이 안전하다, 뭐 안전하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히치하이킹이 분명 기존의 여행과는 또 다른 여행의 방법을 또 이렇게 선사하는 건 확실하고요. 또 정말 좀 색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좀 도전이잖아요. 내가 정말 돈 한 푼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간다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도전이잖아요. 도전. 뭐 돈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모험심이라던가 그 다음에 순간순간을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완벽한 히치하이킹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리고 저는 이제 택시를 탔고 그 택시 기사가 이제 공짜로 태워준 게 아니라 다른 또 마을 주민분이 돈을 직접 내주셨어요. 얼마를 정확히 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5천 짜 정도 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뭐 무료로 탈 수 있었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서 히치하이킹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도 히치하이킹이 또 된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또 영상 소재를 가지고 한번 또 이게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는 대리 만족을 그리고 누군가에는 또 동기부여를 들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